네, 2018 리그 오브 레전드 챌린저스 코리아 오늘의 첫 번째 경기 첫 번째 세트 일단 다모게이밍이 승리를 거뒀고요. 미드에서의 어떤 카타리나의 활약 그리고 네. 언제나 뭐 견고했던 너구리의 활약 그리고 또 새롭게 영입된 정글과 뭐 원딜의 활약 그리고 뭐 호잇까지 네. 네. 어디 하나 빠지는 게 없었습니다. 스카너 관련해서도 좀 재미있는 포인트가 있는 게 사실 스카너 자체는 함정 카드에 가까운 게 아니라라는 이야기를 해설기를 되게 많이 해요. 뭐 네. 지난 챌린저스 중계 때도 이혼 해설이랑 그 부분을 거의 대놓고 극딜을 하기도 했었는데 재밌게도 스카너보다 더 함정 카드가 있습니다. 탐켄치가 승률이 진짜 안 좋아요. 근데 스카너 때문에라도 스카너에 대한 어떤 회피 수단으로 탐켄치를 가져가는 소리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는 무기력하게 탐켄치 쪽이 그냥 쭉 밀리는 양상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전 경기도 돌이켜보면은 뱀픽 단계에서 전라인의 주도권이 자연스럽게 좀 가문 쪽으로 넘어간 부분도 에버의 위너스 입장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포인트인 네. 것 같아서 뱀픽도 좀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담원은 페널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되게 영리하게 이용한 뱀픽을 만들었어요. 오히려 뭐 두 장의 배는 못하는 것을 네. 자신들이 원했던 픽으로 네. 만들어내면서 그렇습니다. 유리한 분위기를 가져왔죠. 상대방이 밴을 하긴 했지만 미드 쪽에서 생각지도 않은 카타리나가 나와서 변수를 만들어내다 보니까 네. 또 승리를 걷어갈 수 있었고요. 게다가 완벽한 승리라고 말하고 싶어요. 네, 어느 한 군데 흠 없이 네, 불안함 없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네. 자, 애니비아는 항상 고정 밴입니다. 먼저 밴이 됐고요. 그리고 조이까지 선택을 하고 있는 에버의 위너스입니다. 네. 분명히 에버가 1세트 때 짰던 조합이 아주 나쁘다고만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조합에 비해서 1차 타워 그리고 2차 타워가 빠른 시간 안에 밀리다 보니까 담원에게 너무 흐름이 빠르게 흘러갔던 게 문제였던 네. 것 같습니다. 네. 자, 갈리오 밴 나왔고요. 다음으로 에버의 위너스의 두 번째 밴 카드 확인하겠습니다. 챌린저스랑 LCK랑 그 승률이나 이런 데이터가 좀 다르게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즈리얼과 탐켄치만 제가 지금 바로 다시 확인을 해도 전 경기 배제하고 탐켄치가 승률이 36.4% 이즈리얼은 42.9% 형군은 아래네요. 네, 근데 둘이 만났다. 네. 굉장히 좀 무기력감. 유리할 때는 최강의 조합 중에 하나기는 해요. 네. 이지리얼이 약간 2대1 느낌으로 풀어나갈 때도 있고 탐켄치를 네. 막 변수도 만들어내고 하지만 방금 저처럼 주도권 뺏긴 경기에서 진짜 무기력한 만남입니다. 그렇습니다. 뭔가 둘이 만났다 그러니까 네. 네. 굉장히 강조되고 네.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팬분들은 이지리얼은 대회에서 많이 나오고 뭐 이렇게 잘하는 선수가 캐리하는 거 나오는 것 같아도 솔랭 승률도 다시 바닥치고 있고 다시 어떤 그 OP가 아니라 노란머리 그놈이 된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흐름이 변하고 메타가 변하고 활용도가 네. 변하다 보니까 약간 이즈리얼에 대한 재평가가 다시금 이루어지고 있는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스카너 굉장히 그 비싼 랍스터였어요. 꼬리맛을 네. 한 두세 번밖에 못 봤는데 네. 게임은 승기를 굳혔거든요. 네. 일단 선픽으로 가져가는 다몬 게이밍 그래도 스카너에 대한 2등은 톡톡히 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나오지도 못했고 네. 꼬리맛이 많이 안 나오긴 했지만 나왔을 때는 확실히 이득을 봐줬다 보니까 네. 아, 노란머리 그놈이 그 이즈리얼을 안 좋게 좀 부르는 표현이고 네. 네. 원래 커뮤니티에서 직접적으로 쓰시는 표현은 노란머리 고아 그러니까 이즈리얼 설정상 고아예요. 아, 그래가지고 이제 노모고 이런 식으로 많이 부르신다. 아무래도 좀 그게 약간 뭐 비하염이나 이런 걸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는 네. 순화시켜서 노모그라고 많이 부릅니다. 아. 스토리상에 이제 그렇기 네네.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방송이다 보니까 네. 네. 혹시라도 오해가 생길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세주아니와 바루스 그리고 에버에일 위너스는 주도권적인 부분도 있었고 베리타스 선수가 칼리스타를 굉장히 잘 썼어요. 네. 때문에 칼리를 또 뺏어온 모습이 보여집니다. 자, 오늘 휴일인데 수당 더 받으시나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라고 채팅창에서 아이디 70원 먹고 꺼져. 그래도 일반 BJ 기준이 아니네요. 네. 네. 70원이면. 네. 그리고 또 휴일날 일한다고 또 네. 담당 PD가 네. 또 커피를 쫙 드렸어요. 네, 감사합니다. 거기다가 네. 커피를 김익근 캐스터의 커피는 네. 직접 담당 PD님이 전화까지 걸어서 네. 뭐 드시겠습니까? 네. 를 체크까지 해가지고
주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오해의 소지가 네. 있잖아요. 혹시 모르니까 이끈이는 전화해야지.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또 저한테 이렇게 전화를 주신 이유는 방송에서 자기 한번 언급해달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제 한마디가 뭐 큰 힘이 되겠습니다만은 네. 뭐 그래도 이보석 PD 입장에서는 또 어쨌든 네. 도움이 되는 부분이니까요. 아, 또 그렇군요. 아, 그럼요. 네. 우리 서수길 대표님 보고 계시다면 꼭 한번 이 이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보석입니다. 대표님. 주얼리. 네. 네. 이보석입니다. 네. 그러면서 세주안이라는 탑캐치가 들어가는데 이 픽들은 결국에 스카노의 내성이 있는 챔피언들이에요. 네. 스카노가 끌었을 때 세주안이도 탱킹이 되고 여기니시도 되다 보니까 선택을 해준 모습이고 탑캐치도 마찬가지고요. 네. 자, 블라디 밴, 오른 밴. 블라디는 최근 탑도 탑이고 뭐 미드에서도 선수들이 종종 사용하는 모습을 봤고 전 이런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결국에는 전 경기 카타리나가 킬을 많이 쓸어담긴 했지만 카타리나 때문에 이긴 경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임팩트 있는 장면을 보여줬기 때문에 결국 괜찮은 구도에서 한 번 꺼낸 장인 픽이 그 뒤에는 항상 상대로 알고 그걸 경기하게 만들고 뱅카드를 소모하게 만들거든요. 네. 이런 게 결국에는 장인 카드가 있는 팀의 힘이죠. 그렇죠. 저력. 우리 다몬게이밍 입장에서도 쇼메이커도 아 내가 했던 거 배냈네 약간 네. 좀 마음속으로 좀 기분 좋은 게 있잖아요. 으쓱하고 네. 한수 먹고 들어가는 게 있을 그러니까요. 거예요 분명히. 아까 네. 베리타스도 칼리스타 뺏기고 약간 웃는 그런 장면이 카메라에 잡혔었거든요. 그러니까 선수도, 내가 잡으니까 무섭냐? 뭐 약간 네. 이런 느낌. 선수들 그런 거 있습니다 분명히. 네. 사이온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앞쪽에서 어떤 캐릭터든지 왔을 때 반반 이상을 가져갈 수 있는 픽이다 보니까 최근에 많이 선호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같이 반반으로 왔을 때 나는 다른 라인의 힘을 더 실어주겠다. 탑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티어가 진짜 많이 낮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안 쓰는 추세였는데 사이온 같이 탱커 대 탱커 뭐 딜러로도 무난히 버티면서 나중 보겠다라고 하는 픽 상대로는 또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네. 자 분석해 주시는 분이 어느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알기 쉽게 얘기해 주셔서 참 좋네요. 저는 아닌 것 같은데요. 빛돌 어머님이신 것 같아요. 네. 어머님 우리 아들 열심히 일하고 네. 있습니다. 아이콘이 남자인 것 같아서 아빠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아 우리 해설진에게 많은 칭찬 네, 네. 감사합니다. 신드라 섭픽 네. 저는 개인적으로 코르키가 나오면 조합 밸런스가 굉장히 잘 맞을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들거든요. 코르키 또는 최근에 미드에서 또 약간 핫한 픽주 아주 핫까지는 약간 미지근한 정도의 픽주 하나가 이제 미드 에코가 있는데 네. 에코 자체가 신드라 상대로 그렇죠. 삼성전으로도 괜찮고 네. 네 그런 부분에서 준비가 됐다면 좀 적극적인 플레이가 오! 피즈! 극단적인 적극적인 플레이 아예 맞물려서 잡아먹겠다. 예전에 신드라가 많이 나왔을 때 상대하는 것 중에 하나가 피즈도 그렇죠. 있었어요. 그렇게 네. 피즈, 에코, 아리 이 정도가 이제 신드라 형대로 네. 괜찮다고 했었는데 그 카운터는 맞습니다. 그리고 피즈는 여전히 솔로 랭크에서는 상위권의 승률을 보여주고 있고 그렇습니다. 굉장히 뭐 네. 테크니션적인 어떤 네. 챔피언이니까 또 보는 재미도 있잖아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스카노가 즉발로 피즈의 어떤 활약을 막을 수도 있고 최내 실드도 계산을 해야 되고 바르스 브라운의 CC도 생각을 해야 되지만은 역시나 에버이너스가 개개인의 어떤 기량도 기량이지만은 팀 단위로 각각이 갖고 있는 파괴력을 잘 모아서 적극적인 움직임을 하는 게 필요하다. 계속해서 그 말씀을 반복해서 드리고 있는데 네. 안 그러면은 의미 없는 픽이 피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좀 극단적인 선택을 진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아, 억눌려 있지 않겠다. 뭔가 좀 적극적으로 움직여보겠다라는 네. 의지도 담긴 픽인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라인의 균형적인 면에서는 탑도 바텀도 반반 구도로 안전하게 갈 수 있긴 하겠지만은 미드 같은 경우에는 6레벨이 되는 타이밍부터는 누구 하나가 칼을 꺼냈을 때 반드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하지만 쉔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피즈가 마음 놓고 미드를 찌를 수 없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봤을 때 네. 피즈가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될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첫 번째 세트, 두 번째 세트 역시나 약간 의외의 픽들이 나오면서 네. 보는 재미를 더해주는 그런 양상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게임이 무난하게 흘러갔을 때는 이 담원의 탱커 라인들을 잡을 만한 딜이 확실히 좀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전 경기랑 반대로 에버이너스가 이번에 속도를 올려야 되는 그런 조합 구도라고 봐야겠네요. 네. 자, 양팀의 뱀픽 상황 다시 한번 확인하셨고요. 이제 준비가 되면 바로 경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팀의 선수들 준비가 다 됐네요. 자, 두 번째 세트 에버의 위너스와 담원 게이밍 시작합니다.
네, 아, 두 번째 세트입니다. 담원 게이밍 블루, 에버의 위너스 레드입니다. 지금 굉장히 그 심도 깊은 질문이 하나 올라왔는데 요거는 네. 빗돌님에 딱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호글렛이랑 피글렛이랑 무슨 사이예요? 라는 아. 질문이 채팅창에 올라왔는데요. 하광석 해설이랑 이보석 PD랑의 사이처럼 아무 사이 아닙니다. 아 그런 사이입니까? 네네. 남남 사이인가요? 예, 그건 저희만 아는 사이였는데 네. 또 그게 또 이렇게 공식적으로 인정이 됐습니까? 네. 뭐 펀치, 로치 뭐 이런 것처럼 네. 네, 별 상관 없죠. 그냥 또 우연인 거죠. 우연히 네네. 뭐 아이디가 비슷한 거일 뿐입니다. 뭐 형제도 아니고요. 네. 또 피즈가 라인전에서 올인하기 위해서 뭐 점화를 들고 온 게 아니라 순간 이동을 들었기 때문에 운영적인 면에서 후반까지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신드라 피즈. 요즘 트렌드 컬러가 이 퍼플이거든요. 네. 미드 라이너 두 선수가 약간 그 보라색의 네. 스킨을 연, 활용합니다. 연초에 올해 색깔로 저 바이올렛 캐슈도 뭐 선정이 맞아요. 됐었죠. 네. 역시 패션이 패션 감각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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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대단하십니다. 정보력이. 캐스터의 어떤 그 또 쇼핑 패션 쪽에서의 그런 걸 네. 조금이라도 좀 쫓아가고자 제가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항상 하강석 해설의 뒤를 보고 쫓고 있습니다. 네. 트렌디하다 하는 아이템은 늘 갖고 있어요. 그 차부터 시작해서 차부터 발렌시아가 신발 언제까지 시계 네. 그다음에 가장 핫하던 분당 살죠. 네. 저희 이 브랜드 같은 거 얘기해도 되나요? 고인물입니다. 고인물. 네. 네. 자, 팬톰 컬러 아시네요. 너구랑님 역시 여성 또 시청자분들이 이런 거에 또 트렌드를 아시잖아요. 혹시 몰라요. 네, 여성이라고 꼭 단정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또 이모티콘만 저렇게 여성일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그냥 SNS 충이라서 지나가다 봤습니다. 네. 그러기엔 굉장히 트렌드에 민감하시고 또 굉장히 사석에서 많이 꾸미고 다니시거든요. 아, 네. 제가요? 그럼요. 평소에 어쩌고 다니시길래 제가 꾸민 건가요? 항상 귀 티가 나잖아요. 아, 뭐 감사합니다. 칭찬인 네. 것 같으니까. 아, 그럼요. 네네. 그리고 탑 쪽에서는 CS 손실이 꽤나 많아 보입니다. 네, 지금 엄청 많이 두신 것 같거든요. 다섯 개. 19마리 중에 네. 지금 남아 있는 게 8마리. 도발리기도 한번 그 성공도 했었고, 뭐 물론 사이온 입장에서는 세전이는 이제 반대 동선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좀 살이자라는 생각을 했던 거를 감안한다면은 물론 이건 쉐인이 앞서고 있는 거겠지만 치명적인 상황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네. 그렇죠. 그리고 계속 돌고 있고요. 네. 그리고 반대 쪽에서는 그렇죠. 피지가 반대쪽. 또 CS 이득도 보고 있었고 네. 칼리스터도 열심히 밀고 있었고요. 자, 여기서 만나는데 근데 지금 피지가 올라오는 속도가 되게 빠르기 때문에 이거 다운 게이밍이 콜이 있다면은 그러니까 CC가 좋은 타이밍이 아니라서 전멸 빼놓고 제가 이거 슬로우를 받을 아, 수 이거 제가 각이 안 나요. 각이 안 나요. 각이 안 나요. 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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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만큼 부족해요. 딱 저만큼 부족해요. 이제 제가 리스턴이 동선 낭비가 있었고요. 이러면서 신드라는 미드 쪽에서 CS 다 날리고 순간 이거 써야겠는데요. 피즈는 찍었다가 점화될 거리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네, 상황이었네요. 네. 능동적인 네. 움직임을 위해서 피즈를 택했고 그런 움직임으로 뭔가 결과를 만들어내는 듯 했습니다만 2% 부족했습니다. 이건 피즈 손해가 엄청 큽니다. 네. 그래서 사이온을 한번 도와줬기 때문에 사이온이 6레벨 되면은 미드 쪽으로 내려와 주기를 바라고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탑에서 이렇게 핫하게 싸우는 동안 바텀에서 칼리스타 활용해가지고 주도권 잡고 네, 이렇게 공격전 플레이를 했었기 때문에 에버이너스에는 그 이득을 우리가 봤다라고 일단은 지금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확실히 잘해놓은 모습이고 하이브리드 선수는 본인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을 때 확실히 더 빛나는 선수인 것 같아요. 네, 이 선수는 네. 진짜 공격적인 거 좋아하고 공격적인 걸 잘하는 선수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칼리스타 빠르게 뽑은 거고요. 네. 그렇죠. 자, 와드 꽂아 놓고 뒤쪽으로 빠져나가는데 뒤에 우석타 전멸. 그렇죠. 빠르게 쓴판타는 좋아 보입니다. 네. 어차피 체력 깎이느니 순간 이동도 없겠다. 네. 생각하기 나름일 것 같아요. 스카너가 아까 탑에서 전멸을 썼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계산을 한다면은 피즈 입장에서도 그냥 좀 더 간을 보는 방법도 있었고 네. 내가 이 라인전을 좀 더 그냥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된다는 생각에는 고수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빠른 전멸이 좋은 선택일 수도 있겠고요. 네.
자,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이브리드는 공격적인 운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점을 계속 밀고 있어요. 네. 와, 그냥 앞만 보고 가는데요. 계속해서 올라간 꽂아넣습니다. 것을 알고 있고요. 자, 여기서 그리고 세주한이가 넘어왔는데 어, 스택 잘 발라놨습니다. 자, 너구리, 너구리, 너구리. 이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보이죠? 퍼블, 모드랩. 자, 어쨌든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퍼블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바텀 쪽 계속 푸시. 네, 이런 거는 피즈가 한번 또 펀치를 끌어냈던 거 미드에서 다 네. 연결이 된 거죠. 그렇죠. 호글렛이 그동안 시야도 잡고 다 빠른 갱킹 성공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봐야 될 게 아, 쉔이 탑에다 순간이동을 사용을 했고요. 그러면은 사이온이 순간이동을 하나 정립을 해놨기 때문에 다른 라인에 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죠. 네. 가장 유력한 건 역시나 바텀이죠. 맞습니다. 자, 피즈 6레벨. 하지만 점화가 없기 때문에 이게 지금 원콤이 안 나가거든요, 피즈 아이템상으로. 게다가 쉔도 6이 있고. 되었기 때문에 실드 한번 씌워줄 수가 있고요. 하지만 지금 피즈가 만약에 일단 신드라에게 궁을 히트만 시키면은 적어도 신드라의 스펠을 빼서 발을 묶거나 쉔궁을 낭비를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바텀 다이브가 씌워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에버이너스의 가장 큰 목표는 이 세주아니가 바텀에 사이언 소환하면서 다이브를 하는 거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좀 미드에서 이득을 선 선수가 봐줄 필요가 있어요. 네. 그래도 빠르게 움직이면서 지금 호글레 선수가 6레벨을 찍어놓은 상태고요. 피즈도 6레벨을 찍은 상태이기 때문에 스카노가 지금 레드 먹을 때 한번 노리나요? 여기서. 근데 타워에 너무 가까이 있어가지고 이쪽. 자, 각 한번 봅니까? 예, 불안합니다. 네, 그냥 지나갑니다. 자, 미드 일단 지나선 쪽으로. 스카노의 위치를 확인했었기 때문에 바텀 다이브를 안 가고 탑 쪽을 좀 각을 보고 있네요. 돌아서 한번 더 찌르나요 혹시? 게다가 이게 쉔 상대로 할 때는 결국에 쉔을 망치라는 공식도 있듯이 탑라인 쪽으로 계속 올라가주면서 이득을 보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스카노가 네. 5레벨 스카노 아래쪽에 오래 머물렀었거든요. 네. 스카노 강타 쓰면 이거 그리고 꼬리 스턴 걸고 1.5초 게다가 지금 수종탑 옆에 가까이 있거든요. 자, 합류하면서 전멸 뒤쪽으로 빠지면서 이거 이 싸움을 할 만하지 않나? 쉔까지 합류. 지금 데미지 분산이 많이 되는 것 같은데요. 네. 4번 자, 이 싸움은 이거 에버 위너스도 확실하게 공을 뛰고 자, 포커싱 쉔입니까? 쉔입니까? 네, 쉔. 이거를 할 만하죠. 에버 위너스가 신드라 신드라 전멸합니다. 전멸은 있어요. 또 발랐고요. 여기까지. 아, 이게 조금 아쉬운 거는 세주아니가 궁극기를 사용을 했을 때 쉔에게 던지는 게 아니라 네. 신드라에게 던졌으면 어땠을까? 라는 아쉬움 딱 하나 있네요. 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리시아는 형국이 됐었거든요, 여기서. 네, 이게 뭐 엇박자로 잡겠다라는 생각이었지만 호응될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었고 3대3으로 이렇게 싸우면은 체력이 빠져있다 한들 분명히 유리해요, 에버이너스가. 네. 조합 구도 자체가 이거는. 신드라도 너무 급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스킬을 소모했지만 세주아니를 잡아낼 수 없었고요. 네. 그러면 상대에게 반격 타이밍을 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네. 궁 자체도 잘 썼죠. 결과적으로 에버이너스가 각각 쉔 한번 끊어주고 스카나 한번 끊어주는데 그 세주아니와 피즈의 궁을 썼었는데 엇박자로 하나씩 끊어내는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네. 자, 일단은 초반에 끌려갔던 첫 번째 세트와는 다르게 에버이너스가 2점을 먼저 선취해갑니다. 골드 차이도 어느 정도 초반이지만 벌어지기 시작하고요. 네. 지금까지는 정리했을 때 탑에서의 이득도 그렇고 피즈를 뽑고 적극적으로 움직이면서 라인에서 손해본 것만큼 팀 차원의 킬 이득을 보기는 봤다, 에버이너스가.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서 바텀에서의 CS도 많이 앞서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라인전이 이렇게 유리할 때 그리고 피즈가 먼저 움직일 수 있을 때 드래곤을 먼저 가져가주는 플레이도 나와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기존에 쉔이 순간이동을 한번 사용을 했기 때문에 드래곤 쪽으로 넘어올 수 있는 건 사이온밖에 없거든요. 네. 자, 이제는 바텀 쪽 네. 담원이 한번 밀어내고요. 대신 꾸준히 쇼메이커가 미드 압박을 했기 때문에 이제 선택권이 담원에게도 생기긴 생깁니다. 드래곤을 주더라도 전령을 먹어버리면서 미드를 한 번에 터트릴 수 있는 여지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아예 미드 공략을 해서 저기 드래곤 쪽 압박을 못하게 만든다든가 이런 선택들이 생겨요. 그래서 그것까지 막으면서 이득을 더 굴리기 위해서는 미드 쪽 압박을 에버이너스도 한 번 더 주는 게 좋겠죠. 네. 시원하게 열심히 중요한 칼리스타가
바루스도 만만치 않고요. 하지만 뭐 일시적인 데미지는 비슷하고 유지력으로 또 승부를 봐야 되기 때문에 네. 채우는 시간이 필요하겠고요. 자 미드 쪽 스카노는 계속 갑니다. 거슬릴 거예요. 왜냐 피즈를 왜 뽑았지? 신드라를 망치려고 뽑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드 쪽을 많이 대응하고 있는데 신드라가 지금 초시계가 있고 정화를 들었기 때문에 이건 오히려 쇼메이커가 약간 적을 유인해서 적의 턴을 좀 소모를 시켜주고 다른 데서 싸움을 거는 게 낫지 않을까 싶거든요. 2대2 싸움으로 만약 싸움이 커지게 되면은 쉐니아 넘어오는 거 싸이온이 어차피 막아줄 수 있을 거고 아니면 싸이온이 그냥 같이 넘어와서 싸우면 되고 여전히 저는 에버이너스가 좋아 보입니다. 네. 다소 싸움은 지금까지는 뭐 초반 2킬 이후에 라인전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고요. 네. 스카노는 이제 용 쪽으로 한번 내려갑니다. 네. 지금은 피즈가 계속 키라박을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세주안이도 이걸 좀 더 이용할 필요가 있어요. 스카노는 미드 위주로 봐줘야 된다. 그럼 그때 나는 다른 쪽을 노리자. 그래서 잘 먹기 잘 먹고 전멸도 잘 쓰긴 했습니다. 초시계 이거는 칼리스타가 이제 끌어오면은 사이온이 테를 탈 만한 데가 자 근데 전멸 써가지고 지금 칼리 끌었어요. 이거 좀 욕심을 냈어요. 근데 와 그냥 빠르게 탕 캐치를 잡는 게 낫지 않았을까. 네. 그리고 만약 이런 다이브를 할 거였으면은 쉔공도 그냥 덮어버리면서 더 들어갔어야 되고 너무 큰 그림 그렸어요 이건 담원에서. 그러니까 이 정도만 부어도 잡겠지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요. 네. 조금 아쉬웠습니다. 스카노가 끌었을 때 브라움이 궁을 썼는데 그게 히트가 되지 않으면서 칼리스타가 살아가고 말았네요. 네. 또 탐켄지가 또 세이브 해줬던 그 장면들도 굉장히 네. 인상 깊었고요. 네. 에버가 굉장히 순서가 올바르게 전멸을 쓰면서 세이브를 했었기 때문에 살아가지 않나 싶네요. 탐켄지 그냥 끌고 그러면은 탐켄지 체력 없고 운명의 부름 없는 상태에서 쉔 부르면서 다이브 각을 볼 수가 있었는데 확실한 키를 그러니까 칼리스타 공을 거꾸로 저는 너무 의식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쪽에서도 캐릭터들끼리의 라인전이기 때문에 사이온이 뭐 어시는 먹긴 했지만 쉔이 탱커 상대로 워낙에 그쵸?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주도권은 계속 쉔이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세주아니는 물령 쪽 넘어서서 상대 정글 쪽 성공? 그렇다면 들어서 지금 최대 사거리에서 맞췄어요. 쉔이 살릴 수 있는 각이 아니네요. 매섭습니다. 깔끔한 한방 콤보 두 거비까지 가져가는 네 이거 피즈도 내려갈 게 아니라 아예 쉔까지 노리면서 타워를 먼저 가져가는 움직임이 어떨까 싶은데 미드 쪽이 미드가 좀 압박이 일촉즉발이다 보니까 되고 있나 봅니다. 그리고 오히려 신드라 바텀 뛰고 있어요. 저는 바텀에서 뭔가 성과를 내야 하는데요. 또 라인은 정리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립니다. 이거 잡아주는 움직임 보여줄 수 있거든요. 순서가 지금 타겟팅이 누가 돼 있죠? 사이언이 됐습니다. 사이언 좀 많이 맞았죠? 오. 자 일단 도발 활용하면서 한순간 고비를 버텨냅니다 너구리. 네. 미드 타워 체력도 좀 중요하겠는데요. 이제 거의 바닥일 텐데 네. 700 정도 남아있는 것 같아요. 이제 피저도 자리 섣불리 못 비웁니다. 네. 성계치르기로 네. 들어가는 거 밀어냈어요. 자, 궁까지. 포블렛의 움직임이 참 좋다라고 느껴지죠. 꼬리. 네. 네. 전멸이 없어서. 네. 지금까지는 에버에이시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네. 확실히 선취점 반여율 1위 다운 네. 모습을 세주안이가 지금까지는 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르스도 구인수가 나왔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움직여주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자, 군까지. 자, 근데 지금 타이밍이 너무 좋았어요. 예. 애당초 이런 거를 했었어야 된다는 네. 말씀이셨던 거죠? 그리고 너무 손쉽게 당한 감이 있죠, 방금은. 게다가 미드까지 연결이 되고 있고. 흔들립니다. 흔들었고요, 담원은. 히즈가 미드의 모습을 보이면 이건 드래곤까지 이걸 아파요. 이거는 초식의 그 뒤에 견뎌낼 수 있나요? 성계 찌르기 푹! 자, 레드까지! 여기서! 우와! 시드라 죽었다. 잡았죠? 에이. 그리고 전멸이 없어요, 스카노는. 네. 자, 아군 쪽으로! 세주안이 끌어오고요, 뒤쪽에 바텐자이 있네요. 맞나요? 세주안이 들어갑니다. 자, 이러면 피즈 체력하고 미드도? 네. 야 한순간에 전세 역전을 시키는데요? 담원 네. 반격! 네! 바텀에서 이득 봤다고 그냥 빠진 게 아니라 미드 바로 합류해주면서
그게 좀 놀라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스카노 혼자 가서 그냥 미드 커버하는 게 아니라 아군 다 같이 올라갔어요. 드래곤 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화염룡까지. 네. 타워 두 개 먹고 킬도 챙기고 화염룡도 먹고. 핫타워 먼저 밀었다고 사이온이 쉔상대로 막 계속 푸시하면서 뭔가 게임을 흔들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지금 상황은 담원이 훨씬 좋다고 봐야죠. 아 분위기 좋은 상황에서 상대에게 득점을 내줬다라는 것은 에버도 좀 기분이 많이 나쁠 것 같은 상황이에요. 왜냐면은 킬을 계속 쌓아가면서 이득을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여기서 한번 보시죠. 여기서는 딱 이 생각을 했을 네, 거예요. 이건 죽은 각이었어요. 네. 처음부터 이렇게 스킬이 교환된 순간부터 그것도 안 되면 피지를 뽑을 이유가 없는 거고 원래. 네. 확실히 챔프의 상성을 이용하면서 네. 잡아냈는데 뒤에서 스카노가 세주안이를 끕니다. 여진 끝나고 딱 데려오면서 브라움과 바르스가 합류를 빠르게 해주다 보니까 CC 연계 막고 주는 모습이고요. 네. 아, 확실히 담원이 왜 2위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지 1패밖에 없는지 좀 경기력에서 뭐 초반에 약간 뭐 불리하다 해도 포기하지 않으면서 뭐 따라붙는 모습들 보여주네요. 오! 무빙! 자, 세 타고입니다. 자! 딜로 그냥 한층으로 이제 사이온이 들어가면서 볼까요? 지금 시드라 잡았고요. 여기서의 교전이 길어지면은 에버가 무조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사! 네! 프라움 전사! 오! 와, 또 과감한 다이브! 네! 그리고 쉔이 지금 미드 웨이브 끊어주고 있어요. 자, 엎치락 뒤치락 하는데요. 네. 전령 갈 수 있죠, 대신에? 자, 전령에 핑이 찍히고 또 피즈 이렇게 성장하면 또 게임 양상이 전혀 달라집니다. 네. 잘큰 피즈 엄청 네. 무섭잖아요. 이게 쉔도 사이언 상대로는 뭐 계속 압박을 하면서 밀어 넣어줄 수 있긴 하지만은 피즈가 쉔을 만났을 경우에 또 얘기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자, 끌어옵니다. 바로 수궁. 빗나갔고요. 전멸 아직 없어요. 살기 힘들 것 같아요. 피즈! 잘 큰 피즈! 전사! 자, 계속해서 치고 봤습니다. 네. 그냥 집 갈 걸. 네. 결과적으로 이런 것도 에버이너스는 욕심, 담원은 정확한 병력 배분을 했다라고 봐야겠죠. 탑라인도 먹고 전령도 가져가고 바텀도 먹으려고 생각을 하다가 그 루트를 담원이 노렸습니다. 네,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이 시도는 자체는 굉장히 좋았어요. 왜냐면 우리가 손해를 입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동안 아껴놨었던 사이언 궁극기를 한번 활용해주는 장면이었거든요. 네. 병력 합류 속도 자체가 이건 에버리스 한수기였죠. 네, 자 브라움이 안쪽에서 잘렸습니다. 2킬 당했고요. 아 근데 피즈가 한번 잘린 게 좀 아쉽네요. 예. 집에 갔다 오면서 꾸준한 성장세를 보였으면은 지금 타이밍에는 뭐 쉔도 막을 수 없고 신드라도 네. 막을 수 없고 그렇죠. 스플리프시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일 수가 있었는데 쉔이 네. 사이온 압박 주려고 거드라를 먼저 탔기 때문에 그 스플릿 구도에서 사이온이 쉔 마크하는 게 아니라 피즈가 쉔을 뒤로 물러나게 만드는 플레이도 가능했었거든요. 그렇죠. 바텀 크게 조이는데요. 바텀 자 쉔 뒤쪽으로 새로 갖고 합니다. 너구리 궁 없고 순간이도 없고 전멸도 없어요. 자, 네, 여기 시간 끌리는 사이에 지금 이거는 죽고 죽는 동안 뭘 할 거냐를 봐야겠네요. 네. 바텀 라인에다가 탑 압박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 보이긴 하거든요. 최대한 시간을 끌어주고 있는데요. 빨리 줘야 돼. 탑 라인 탑 타워. 사실 이러면은 괜찮은 교환입니다. 네. 이러면서 에버도 바텀 타워를 가져와야지만 이제 균형이 맞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력. 자, 일단은 수지타전 생각하면서 네. 차를 뺏어오겠다. 관리한테 많이 몰아주네요. 그동안에 탑이 차를 막기만 하면 되죠. 네. 네. 그게 관리가 안 막는 이유 중에 하나가 피즈 암살 노리는데 상대가 똑같이 들어왔을 때 수비를 노리는데. 해야 되는데 원거리 딜러가 없다라는 것은 피즈 암살 노리는데 오. 가능했고 전속 빨랐어요. 네. 빠져나가는데 성공합니다. 쪽에서 대기. 네. 퀄리스터 2차까지 가요. 범위는 돼요. 이거 어차피 우리 승마이동 있다. 계속 밀어봐라는 콜이 나온 것 같습니다. 도와줄게. 이거 쉔도 칼리 잘못 물면은 피즈 사이언 넘어옵니다. 기력을 보아하니 아 얘가 도발 썼구나 해가지고 때리고 있죠. 아, 체력 많이 깎는데요. 네, 노란 검이라서 지금 좀 아프고요. 네. 피즈도 내려오면서 봤어요. 오. 기습 바로 이거는 아예 생각 못했는데 그래도 체크 한번. 자 샤왁부 샤왁부 어어어 이게 그러니까 예측을 아예 못하고 그냥 관성적 체크만 하려고 그랬었던 거거든요. 지금 네. 자 이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로 잘못된 정보 바로 받아 잘못된 정보예요. 오류
너구리는 오늘 큰 잠원! 미끼입니다. 미끼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생각도 못한 거야. 탐켄치는 저기 바로 치고 있을지. 이거 진짜 예측하기 힘든 타이밍이었죠. 네. 조합이 뭐 무조건 바론을 녹일 수 있는 조합이나 네. 타이밍도 아니었고 뭐야 소리 나오는 상황이 지금 딱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와 이건 좋은 의미의 기바오. 네. 와 진짜 대박 오도 한번 나왔네요. 상황도 뭐, 네, 잘 맞아 떨어졌고요. 의외의 타이밍에 그 오도가 떨어지면서 바론을 확보한 담원 게임이고요. 에버의 위너스는 어 우리 쉔 잡았어 하고 네. 좋아하는 네. 순간에 바론을 뺏기니까. 그리고 그 바론을 친 게 저런 어떤 시야의 빈틈이 있을 수밖에 없는 타이밍. 왜냐면은 그 탑미드는 계속 본인들이 밀어붙이고 있었기 때문에 와드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챔피언이 나간 적이 없으니까. 그런 정보도 있지만은 칼리가 생각보다 공격적으로 바텀 2차에서 쉔 때리는 거 보고 이거 상대 목표는 2차를 파괴함과 동시에 쉔 암살까지도 할 수 있다. 즉 피즈 같은 챔피언이 올 준비를 하고 있다까지도 저는 담원이 어느 정도 예상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냥 쳐본 게 아니라. 왜냐면 그냥 쳤다가 그쪽에 막 피즈 떨어지고 덮어였으면 게임 터지는 거였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에버는 피즈를 좀 돌리면서 쉔을 막아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에 피즈가 잘 컸기 때문에 피즈를 계속 활용해주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자, 근데 바론 먹었다고 기분 좋게 한타 하면 갑자기 또 게임이 보여질 수 있어요. 이건 봐야 돼요. 이게 피즈가 아직 그 조냐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스카노에게 잘못 걸리면은 자, 카리타 먹고 세상에서 지금 칼리틸! 자, 피가 너무 좋아요! 칼리틸가 너무 좋아요! 이거 프리드! 이거 대승! 쉔이 의미가 없는 구도인데 초대승! 자, 이거 신드라까지 에이스! 이거 다 바론 버프 삭제! 네! 여기서 완전히 피즈 살았어요! 피즈도 살았어요, 이거! 야 바론 먹고 용 앞에서 한타 이후에 모든 걸 잃어버립니다! 세주아니한테 너무 많은 스킬을 쏟아부었고 네. 반면에 뒤쪽 바루스 신드라한테 피즈가 파고들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딜러드리셨는데 칼리스타는 뭐 본인이 하고 싶은 거 다 했어요. 네. 맞습니다. 상대가 먼저 들어와줬기 때문에 칼리스타는 앞에 있는 것만 칠 수 있었고요. 그렇죠. 상대적으로 바루스는 피즈가 껄끄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간을 보다가 딜을 네.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사이온의 안타 파괴력 뭉쳐서 싸웠을 때 쉔에게 밀릴 게 없죠. 여기서 한번 보시죠. 드래곤도 칼리스타가 먹었고요. 네. 세주아니가 다 맞고 나니까 사이온이 꽝 한번 띄우고 들어가서 우페가 또 띄우고 칼리를 띄우고 뒤쪽에. 계속 부비부비 공중에 뜬 공중에 뜬 공중에 뜬 그리고 피즈는 뒤쪽에 딜라인들 한번 또 딜러스 네. 만들어 내줬고요. 사이온이 스킬을 쓰고 있는 와중에 아예 호랑이 입속으로 들어간 네. 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거 피즈 안 죽은 것도 커요. 네. 담원 입장에선 최악의 상황, 에버의 위너스에서는 최고의 상황 네. 펼쳐졌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빨려 들어가는 한타가 아니라 거리를 지키면서 한타를 해야 되는데 사연이 패시브가 혹시 뭐 고장났나 테스트를 한번 해본 것 같습니다. 네. 첫 테스트. 네. 언제 네. 죽어있네요. 네. 네. 그러네요. 그러면서 자 그리고 여기서 패기 좋게 패는 하지만 쉔도 없다 그러니까 과감하게 들어가는 모습이고요. 카리스타가 피즈 공도 있어요. 예. 빗나갔어요. 와 기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예사롭지 않아요. 사연이 지금 뒤쪽 라인 잡고 있거든요. 뒤태 탔습니다. 자 볼까요. 탐켄치 들어갔고 자 세주안이 갑니다. 세주안이 갑니다. 그냥 신드라를 주는 데서 네. 타협을 하네요. 네 체력이라도 깎아놓자 궁 썼는데 어차피 칼리스타 진짜 금방이고요. 이게 지금 바루스가 성장을 잘한 거는 분명히 있긴 하지만 탑 정글 미드에서 데미지 기대값이 너무 없기 때문에 한타를 에버가 너무 자신감 있게 해주고 있고요. 아까 욕심내서 여기까지 왔다가 끊긴 거거든요. 자 바루스가 전멸까지 사용하고 궁까지 퍼부었었는데 와 근데 저기서 저 칼리스타 못 잡았네요. 사이언을 잡았지만 살려주세요 하지만 네 가차 없고요. 네. 자, 골드 차이는 한 4,000골드 정도 차이가 나고요. 좀 반대가 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피즈가 들어가서 아무래도 피즈가 한타에서 간 보면서 스킬을 쓸 수밖에 없긴 해. 미드에 AP들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네. 네. 지금 신드라가 너무 많이 망해가지고 그쵸. 그리고 지금 피즈한테 모든 부담이 쏠리는 구도가 아니게 됐습니다. 아까 한타 결과 때문에 칼리스타가 진짜 괴물같이 성장을 해놔가지고 맞아요. 칼리를 어떻게 잡냐가 문제예요. 이제 최 네. 라인 분배에서도 칼리스타를 계속 몰아주는 모습이 나왔었거든요. 3코어 반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네.
CS도 모든 선수 가운데 가장 많이 먹었네요. 284. 아까 네. 팀에서 분명히 몰아준 것도 있었고. 네. 근데 그 값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네. 골드도 12,000골드 제일 많이 먹었어요. 확실히 먹은 만큼 해주면 준 뭐 팀원 입장에서도 보람이 있으니까. 그렇죠. 이 정도 해주면 다음에 또 많이 먹을 수 있는 네. 거예요. 네. 또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거고. 그게 에이스인 거고 결국. 네. 맵장악을 발원 지역 쪽으로 해주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띕니다. 한타에서 자신감을 얻었었기 때문에 한타를 만들 구실만 계속 만들어주려고 에버는 노력할 것 같고요. 그렇죠. 그리고 무난하게 중후반이 됐을 때는 피즈 칼리가 오히려 이 쉔 스카너 브라움의 탱킹 라인을 뚫기가 쉽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은 그 딜러 간의 격차가 좀 벌어졌기 때문에 반대 상황이 됐어요. 네. 사이언 세주안이 탐켄치의 압박을 바루스 신드라가 뚫어내기가 좀 어렵습니다. 제가 볼 때 지금 상황으로는 절대 못 뚫어요. 네. 네. 3코어 반 이상은 나와줘야지만 어느 정도 데미지가 바뀔 것 같고요. 그리고 사이온이랑 쉔이랑 계속 1대1 구도를 예, 맞이하면서 스플릿 구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피즈가 탑라인을 깊게 밀고 나왔었기 때문에 한 타이밍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아래쪽으로 내려와가지고 지금 쉔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구도를 만들어내주고 있습니다. 네, 또 봤죠? 핑 찍었습니다, 그거. 네. 이거 잡아먹히면 바론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피즈 위치가 좀 재밌는데요. 차하면은 벽 넘어서 넘어가서 솔방울 터치고 2단 점프하겠다라는 생각인가요? 네. 네, 예측하고 있어요. 맵에 피즈가 안 보인다. 네. 사려야죠. 피즈는 뭐 한 방 한 방이 매섭게 꽂히기 때문에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자, 뒤쪽. 피즈 있는 척. 이걸 잡아먹기 위해서 피즈가 탑라인을 깊게 밀어놨었거든요. 하지만 너구리도 최근에 폼이 왜 좋은지를 네. 네, 말해주는 것처럼 눈치가 굉장히 빠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발언 쪽으로 선수들이 네. 모여듭니다. 에버넥스 입장에서 통한의 발언이죠. 우리 거였는데. 아까 담원이 너무 멋진 오더로 발언을 그렇죠? 가져갔으니까요. 이번에 우리가 좀 먹겠다라는 생각을 좀 일찌감치 하고 네. 있을 것 같습니다. 여차하면은 둘 셋이서 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에버도 어차피 칼리스타 자체가 뽑아치기가 있기 때문에 미리 창을 꽂아놓는 플레이도 상당히 좋고요. 지금 봤어요. 그렇죠. 네. 이거는 보는 걸 알아요. 치자마자 발견해가지고 앞에 뭐 바이게도 있고. 사연도 남았네요. 사연용. 사연이 솔용어 가능하지만 세월이거든요. 네. 차라리 죽고 때리는 게 빠를 텐데. 그래도 묵묵히 네. 먹어보겠다는 생각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하네요. 지치죠. 네. 최근에 신드라 네. 파밍 조미료 치키고. 최근에 많이 안 나오는데 원래 탑 사이온을 할 때 체력을 많이 좀 상대 타워에 깎아놓은 다음에 어느 한 군데서 그냥 자살을 하고 버프를 빨리 먹는 방법도 있거든요. 네. 하지만 최근에 좀 많이 안 나오고 있어요. 너무 노골적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탑 쪽의 피즈 위치 그리고 나머지 플레이어들은 미드의 3명 그리고 바텀 쪽으로 사이언 1명 내려갑니다. 딜러 아이템이 조금은 더 나와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시간을 끌어야 되는 담원이죠. 네. 근데 시앗 싸움에 주력을 해주고 있는 정글 서포트 바루스도 딜적인 부분에서 20-30%는 AP가 섞여있기 때문에 사이온의 저 마방템 부르는 게 아주 위협적으로 느껴질 네. 것 같습니다. 일단 딜러 3코어 3코어는 나오긴 나왔습니다. 이게 뭐 엄청 좋은 구성은 아니긴 하지만 치네요. 너무 빠르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화력이 깊게 많이 가지고 있고 과연 무시 못하죠. 이게 피즈도 그냥 딜을 넣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네. 그냥 주는 선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담원 좀 더 커야 된다. 네, 자 에버에이드 위너스가 바로 가져갑니다. 자, 부지런히 바텀 라인 한번 밀어놨었고요. 확실히 쉔이라는 챔피언이 너무 애매해졌네요. 어떤 안전장치 역할은 되지만은 사이언을 완벽하게 밀어붙일 수도 없고 완벽하게 밀어붙일 수 없다는 게 1대1도 그렇지만은 언제든 피즈가 넘어와서 쉔이 도망 못 가게 잡아먹는 연계 플레이 이거 된다는 게 에버이너스 조합의 탑미드의 힘인 것 같아요. 네. 자, 쉔의 글로벌 궁극기를 좀 최소화시키면서 주도적인 운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카노도 화력이 잘 나오는 상태가 아군이 화력이 잘 나오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잘라먹기에도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네. 이렇게 되면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스카노가 함정 카드
역할을 할 수 있겠죠. 세주안이에 비해 한타력이 많이 좋은 게 아닙니다. 네. 근데 정글 쪽까지 과감하게 들어갑니다. 와드 제거. 그래서 지울 수 없다. 네. 지울 수 없다. 하지만 지웠다. 네. 또 결말이 나왔습니다. 자, 쪽을 한번 노려봅니다. 샤를 그냥 깔끔하게 주네요. 줄 뻔 주고 조금이라도 파밍도 하고 쉔은 미드라인 밀면서 진 게 없다. 다음 수를 보는 거죠. 쉔 위치 보이면 그냥 들어갈 것 같은데요, 이거? 네. 어차피 탐캐치 있으니까 타워 어그로 받는 친구 잠깐 빼주면 되잖아요. 하지만 조금 더 안전하게. 네. 어, 이러면 좀 시간 날리게 되는데 쉔이 미드라인 밀어놓은 거라서 어, 한번 접나요, 에버 어, 집으로 가는 거 아닐까? 집으로 가고 쉔은 다시 한번 바텀 쪽까지. 탕캔치를 활용을 해서 다이브한 다음에 어그로 핑퐁하는 방법이 확실히 이 조합의 강점이긴 한데 거꾸로 담원 역시 이니시에이팅이 사실 매력적인 조합이라기보다는 상대가 들어온 거를 맞받아칠 때 신드라 바루스의 파괴력이 나오다 보니까 에버이너스가 지금은 좀 조심스럽게 가자는 선택을 한 것 같아요. 네. 그 선택이 사실 나빴다고 말을 할 수는 없으나 그렇죠. 담원이 가장 원하고 있는 시간을 결국 버는 결과로 이어진 건 또 맞아요. 어쨌든 이 뒤의 상황들을 보고 좀 그런 판단을 좀 확실히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담원은 본인들이 원했던 시간을 가졌고 에버의 위너스는 뭔가 안정성을 선택을 했습니다. 네, 한 타이밍 상대를 기지에 몰아넣었으면은 빠지는 과정 속에서 시야장악을 해놓고 재차 시야장악을 하는 과정 속에서 잘라먹는 플레이가 나오는 게 가장 좋은데 세주안이가 지금 그것을 노려주면서 정글 쪽에서 대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초중반까지는 아주 치고받는 교전들이 많이 남았었는데 지금 어쨌든 양 팀의 선수들이 뭐 당장은 뭐 큰 교전을 바라고 있지 않네요. 어, 지금 칼리스터 헌터 지속력이 진짜 네. 엄청날 것 같아요 지금 피바라기에. 네. 캠켄치를 끼고 있는 칼리스터예요. 근데. 체력 조금 깎여도 그냥 맞으면서 어차피 체력 채우면 되니까 타워 건드려주면은 깼어요 벌써. 자, 미드 타워 깨졌고요. 피즈가 궁을 어그로 끌면서 억제기, 억제기, 억제기 지킵니까? 방패로 잘 막긴 막았는데 그동안에 액션이죠 이거는. 아, 네. 억제기만 때렸어요. 네. 비화화목 던져놓고 야, 무리하지 않아요. 근데 차근 갑니다. 사실 하나는 담원 입장에서도 줄만한 스코어거든요. 제가 봤을 때. 게다가 미드고요. 자, 그리고 용쪽 시야까지 확보를 해놓는 피즈입니다. 에버이너스가 어마어마하게 유리한 상황은 맞는데 그렇다고 아 이거 안심할 타이밍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분명히 이게 이대로 시간이 더 흘러가게 되면은 바루스 신드라가 갖게 되는 그 파괴력을 무시할 수 없을 거고 시간이 뭐 많이 필요하긴 합니다만. 자, 미드 쪽 한번 또 움직이를 펴 봅니다. 계속해서 움츠리고 있었거든요. 아 근데 진짜 화력이 좀 애매하네요. 네. 바루스 중간에 수운을 섞었기 때문에 딜로스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에버에이스는 이제는 바텀 쪽 갑니까? 일단 세 명의 선수가 아래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네, 속도 더 올려야죠, 에버이너스는. 탱커 라인이 지금 뭐 안 죽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에? 네. 단단합니다. 뭐 스킬샷 네. 히트도 중요하지만 일단 그냥 걸어가서 평타로 신드라 바루스 때릴 수 있는 상황만 나와도 그거 걷어내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이거 쉔 자를 수도 어, 네. 고발로 일단 빠져나갔고요. 일단 3라인 압박 이제 들어갈 생각이죠. 피즈가 탑 밀고 있고 미드는 억제기도 밀어놨고 사이온 있고 이 인원 배치는 상당히 잘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이온이 미드 탑 네, 탑과 바텀 지원각이 빠른 위치에 놓아주고 있고요. 네. 세 번째 용 가져가는 에버의 위너스. 꾸준합니다. 계속해서 라인 쪽 클리어. 일단 억제기가 뭐 재생될 때까지 좀 기지를 지키고 있겠다라는 생각인지 나오지 않고 있고요. 한 번에 터지는 것만 조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두 명의 선수를 위쪽으로 투텔의 장점이죠. 네. 네. 자, 여기 똑같은 데 있어도 지켜냅니까? 3개치까지 넘어오면서 순식간에 네 명의 선수가 합류. 피즈공에 빠졌네요. 네.
속도가 약간은 더디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네. 파이팅 하나씩 나옵니다. 두 다리를 두드려보고 걷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두드리고만 있는 듯한 네. 느낌. 제가 아쉬운 점은 여기서 미드 쪽에 그 억제기가 없기 때문에 미드 깊숙하게 상대 챔피언 하나를 불러낼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그 챔피언이 신드라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다면은 바텀 쪽에서 칼리스타가 타워를 때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것 같거든요. 네. 그게 안 된다는 게 조금 아쉬울 수 있는 부분인데 에버가 조심스럽게 가고 있는 거죠. 네. 네. 지금 보시면. 이게 신중한 선택으로 무난하게 승리를 거두는 결과가 나올지 아니면은 너무 신중한 나머지 담원이 반격할 힘을 갖추게 만드는 결과가 나올지 이거 샌도 샌 못 버텨요 피지한테 뒤에 텔? 뒤텔? 뒤에서 들이박나요 싸이온? 자 너구리 정면 돌파가 답이다 네 자 궁둥장 받으면서 자 싸이온 뒤쪽에 삼류 자 최대한 자 전멸 빠져나가는데요. 빠지는 모습이고요. 고발, 고발되면 다시 돌아가는데요. 우리가 이것도 시간 벌었어요. 네. 탕켄치에도 그리고 물렸었죠. 전멸 빠졌습니다. 아, 이거 담원 게이밍이 서서히 좀 자신들의 힘을 갖출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가고 있는 모습. 자, 그럼 바론 쪽 앞에 선수들이 모입니다. 바위에 졌어요. 뒤태 피즈. 이게 사이온이 먼저 와야 될 텐데요. 피지가 먼저 하면서 일단 어그로 끝내서 보였고요. 네. 뒤쪽에서 칼리스타가 지금 할 수 있는 환경이 자. 만들어지면 한다면은 칼리프리디라고 써요. 세전이었어요. 칼리프리디. 자 피지가 바루스를 잡습니다. 아 이거 한타 터진 느낌인데요. 네. 바루스가. 피지 너무 세요. 이치레 피지라 지금. 칼리스타. 자 그리고 뒤쪽에 아직 살아 있고요. 자, 4명 상대 잡습니다. 전설 떴어요. 게임 끝났네요. 1대1 따라갑니다, 에버위너스. 네,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씩 결국 걸어갔던 것이 이 결과까지 만들어내면서 네. 이제는 쌍둥이 타워 하나 남아있는 상태. 너네가 깜짝 픽을 하면 우리도 깜짝으로 네. 나올 수 있는 피지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판이 아닌가 네, 싶네요. 네, GG. 자, 첫 번째 세트에 카타리나의 깜짝 픽이 있었다면 이번에 피지의 깜짝 픽이 좋은 네.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중후반에 더딘 감은 있었지만 초중반 피지가 라인을 버리면서까지 적극적으로 계속 대전 참여했었고 네. 그 소수교전의 이득이 굴고 굴러서 에버위너스에게 진짜 천금 같은 1승 또 예, 만들어줬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피지가 잘 컸다라는 게 마지막에 바루스가 이길 수도 있는 싸움 구도였는데 그렇습니다. 워낙 한 방에 아프게 꽂히다 보니까 맞습니다. 그 상황에서 바루스를 잡아냅니다. 마지막에 바루스가 분전하긴 했지만 피지에게 잡히는 모습도 있었고 피지가 초중반 단계에 잘 컸기 때문에 분명히 성장을 잘한 것도 있긴 하겠지만 일단 칼리스타를 몰아주면서 성장을 잘 시켰던 게 네. 한타에서 아주 큰 힘을 발휘했던 것 같습니다. 확실히 딜라인에 있었던 선수는 딜을 잘 넣었고 탱커 선수들도 굉장히 잘 커가지고 네. 딜을 잘 받아줄 수 있는 환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뱀픽 그리고 운영의 어떤 사소한 자신감과 보안만으로도 경기 항상 이렇게 많이 바뀌어요. 양피가 네. 자 이제 마지막 한타의 순간이죠. 여기서 이제 피지가 뒤태를 타는데 네. 여기서 스킬이 네, 많이 빠졌어요. 적군아이를 위로 쓰면서 받아치는 구도가 아니라 피즈를 쳐다보는 스킬이 많이 뛰었습니다. 네. 게다가 팔진도 썼었기 때문에 재진입하는 피즈에게 네. 데미지를 다 입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바루스 네. 피즈 딜이 이게 이길 수 있는 싸움인 것 같은데 여기서 재간둥이 톡! 그리고 아우 네. 사기챔인데요? 확실히 기분 좋은 한 번의 경기였고 뭐 네, 피즈도 네. 딜 넣을 때마다 아팠습니다만 지속딜은 역시 칼리스타였습니다. 그렇죠. 탑에서 싸이온도 최한테 계속 오히려 압박을 주는 그런 것도 만들었었고요. 네, 1대1의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저희 잠시 후 들어와서 3세트 경기 이어가겠습니다.